자,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문 지금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보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지금 보면은 검찰이 입수한 구속영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리포트에도 전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를 좀 말을 먼저 하죠. 네. 네, 검찰은 영장에서요. 네. 이전 최고위원이 허위이거나 허위 사실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이 검찰은 자세한 이유도 적었는데요. 예. 이전 최고위원은 이 5월 5일 발표하기 이전에 이유미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고 이를 기사화할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런데요, 기자들로부터 이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등으로 기사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검찰은 기자들이 보도를 못한다고 했으면 허위 자료임을 이준서 최고위원이 의심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적어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 그냥 했다 이런 건데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당은 이 검찰이 예. 무리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검찰이 제시한 허위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이 기자들이 보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당시 기자들도요, 제보자를 직접 만나봐야 보도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예. 기자들이 허위라고 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최고위원이 검증을 하지 않은 책임도 지금 영장에 적시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에게 예. 제보 내용 검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당은요, 이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일 뿐인데 이 검증 책임까지 묻느냐, 이렇게 반박합니다. 예. 검찰은 또 1차 폭로 이후엔요, 이유미 씨가 이전 최고위원에게 예. 제보자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예. 2차 폭로를 계속한 것도 이 책임을 벗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김성호 전 의원 그리고 김인원 변호사 등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책임자들을 불러서요 예. 부실 검증 과정을 앞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추미애 대표가 먼저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국민의당은 이전 최고위원의 영장 청구를 두고요 예. 정치 검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예.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그제 미필적 고의를 얘기했는데 예. 이 검찰에 대놓고 수사 지휘를 하더니 이 검찰이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주장했습니다. 또 이원주 의원은요, 추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예. 저급한 음모론이라면서 추 대표의 지적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이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칩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안 전 대표 측은 때를 놓쳤는데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다만 안 전 대표 주변에서는요.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믿는다. 예. 결백을 믿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김정은 기자 리포트에서도 뭐 스탠딩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 협치가 이게 거치는 이런 장면도 나왔어요. 현수막이.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당은 더 야성향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게 국민의당은 이번 사건 이후에요. 이 호남 중진 탈당설과 기초의원 탈당으로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엔요 예. 내부 결속에 이렇게 나서는 모습인데요. 예. 오늘 국정협치라는 현수막을 내린 것이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당분간은 다른 야당과 궤를 과치하면서 이 선명야당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김보건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